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선 서두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시키시면 간단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첫째는 홀로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지요. 홀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상시 거룩한 습관이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은 이상하죠. 제자들과 동행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신 거 그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아주 거친 바다였습니다. 또 그것도 저녁이 지나서 밤이 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바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그 거친 밤바다로 몰아내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왜 힘든 밤바다로 몰아내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재촉하기까지 하면서 빨리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영적으로 연단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하도록 만들려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의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광주리에 떡과 생선을 담아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깨가 으쓱 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떡과 생선을 자신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냥 그렇게 마음속에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는 무리들은 제자들이 자기들 곁을 지나갈 때마다 부러움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아, 참 부러운 사람들이다. 복도 많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나도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면 여한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고 그게 점점 점점 커져서 마치 자신들이 떡도 생선도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고 잘못된 교만이었어. 그 떡과 생선은 제자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만 했을 뿐이지 그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믿음도 능력도 없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200데나리오너치에 떡이 있어도 모자랄까라고 말했던 사람도 제자죠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이 떡도 생선도 나눠주는 것처럼 교만한 제자들의 마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죠. 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다니. 빨리 재촉해서 바다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 밤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업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파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들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나고 높아졌던 마음은 바닥에까지 떨어지고 깨닫는 거, 아,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거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밤바다라고 하는 훈련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었어요. 또 그것도 재촉하신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패는 오래 놔두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다 마찬가지죠 몸에 증상이 오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료해야 되지 오랫도록 방치하면 나중에는 치료 불가능한 만성질환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패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만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말씀에서 이탈해서 사는 비뚤어진 삶 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그 심령이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더 교만해지기 전에 주님은 그들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기 위해서 밤바다로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다 잘해서 하는 줄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만한 나라를 세우고 이만한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다 우리의 능력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밤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내시고 한번 거기서 잘 지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다 불안해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집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 사회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이 지경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부심 우리 자신을 믿었던 마음 다 지금 막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더 진하게 깨닫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나마 오늘 여기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오셨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 이거보다 더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저 바다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이제는 낮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엎드리고 있구나.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구나.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함께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고 단한 번도 당신의 시선을 우리로부터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를 좀 함께 타자.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 게뭘 말해 줍니까? 이 세상이 다 나의 만든 것이고, 이 바다가 나를 막을 수가 없고, 나는 물 위로 걸어가고, 배 같은 거 나에게 필요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주님의 어떤 아쉬운 것을 위해서 오시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다가오셨고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요? 밤 4경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은 보통 3경으로 나누는데 4경이라고 한걸 보면 로마식으로 기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그때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녘까지가 4경인데 밤사경에 오셨다고 하면 제일 빨리 해도 밤 3시에 오신 거죠. 아니면 4시, 5시, 6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게 어느 때쯤입니까? 그 전날 이제 무리들이 아직 들판에 앉아 있을 때 그래도 해가 좀 있을 때 떡과 생선을 나눠 줬을 텐데 다 받아 먹고 나니까 좀 어둑어둑해졌겠죠. 그래도 아직 캄캄한 밤은 아니죠. 그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께서 저녁에 산에 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저쪽 서산에 그래도 석양빛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주 깜깜하진 않을 때예요 아마 한 오후 6시나 7시나 제자들은 바다로 나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럼 6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벽 3시에 예수님 오셨으면 제자들끼리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이죠. 9시간 이상 제자들끼리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한밤 10시쯤 아니, 그보다 좀더 일찍 와 주시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완전히 두손 들고 주저앉을 때까지, 그게 밤 사경이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밤새 해봐도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여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밤사경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포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내려앉을 때, 그때가 밤사경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코로나의 와중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될 시간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거센 바람 소리 그리고 물결 이은 소리 그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밤에 그 거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거센 소리 사이사이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소리를 그들이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처음에는 저쪽에 시커먼 뭐가 보였을 때 유령인가 이렇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주님이시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만나는 주님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가져오시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가 없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지만 평안과 위로를 가져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귓전에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 코로나의 바다를 견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장면 하나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베드로가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나니라고 하실 때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가슴 속에 조금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좌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막 뭔가 모를 기쁨과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충동적으로 저를 오라고 불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너무나 기쁘고 흥분돼가지고 나를 오라고 불러달라고 거의 충동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걸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배전 바깥은 뭡니까? 거친 바다입니다. 무서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주님 맞으시죠? 주님이시죠? 이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시라면 오지 마라라 베드로야 위험해. 그냥 배 안에 조용히 있어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걸어오고 계시니까 나보고도 걸으라고 하실 게 틀림없어.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오라고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시라면 날 오라고 하실 거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라 얼마나 단순한 허락이며 명령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대 여러분 여기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그분은 위험한데 배 안에 조용히 엎드려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험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뛰어내려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주님은 도전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잠깐 내가 먼저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친 파도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상황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도전하라는 명령이 먼저고, 거기 순종할 때, 잔잔해지는 건그 다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창이라여 넘칠 때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잖아요.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 바닥이 드러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 막 흘러 넘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속에 천방 발을 담그니까 그때서야 물이 멈췄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19 하나님께서 다 끝낸 다음에 2021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의 파도가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 안에 엎드려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19가 아무리 거칠어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뛰어내려서 걸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해를 보내겠다는 생각은 우리 버려야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 나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큰 꿈과 포부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가슴과 흥분으로 그 파도를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장소로 우리의 목적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고 싶잖아요. 아니, 그 파도, 그 바람이 거센데 그대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을 뛰어내린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말씀 30절 3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일단 뛰어내렸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잘 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있지만 그래도 잘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바람을 본다 파도를 보는 거죠. 그러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코로나를 보면 무서워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바라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눈을 예수님을 향해 고정하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평강과 용기가 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빠져들어가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른 것처럼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위험해요.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얼른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참 여기서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큰 사람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작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구나. 나는 믿음이 작지만, 그럼 내가 부족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머지는 주님께서 손도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코로나의 밤바다에서 연단하고 계시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편을 알고 보고 계시고, 밤 사경이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주님이실 것이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니 힘든 인생길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뛰어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작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이날 밤이 일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내가 바다에 뛰어들었어. 아 바다를 내가 걷다니 비로 빠져 들어갔었지만 내가 그날 밤 일을 어떻게 잊겠나? 제자들 어떻게 잊겠어요?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고 동료가 무리를 걷고 그리고 주님이 다 잔잔케 하시고 가장 최악의 바다가 평생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체험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잊히지 않는 은혜의 간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너희들 뭔지 아니? 무서운 전염병이었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때 우린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목을 불 끈치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와 싸우는 삶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